워터에이징 보세요. 20시간 51분이 지났는데도 1도 1도밖에 안 돼요. 5도에서 0도만 유지돼도 택배는 진짜 하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안심하고 이게 드실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아빠입니다. 네 마리의 전어가 있는데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 보이죠. 근데 이거는 12일, 오늘이 19일이니까 일주일 된 전, 일주일 숙성한 거고요. 이거는 14일 날 한 거, 이거는 17일 날 한 거, 이거는 오늘 활어입니다. 안에 속을 보면 조금 다른데 제가 냄새를 맡았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한번 속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활어는 이런 식으로 아직도 탱글탱글하죠. 이게 활어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거는 17일 날, 17일이니까 17일이니까 이틀 숙성이 된 거네요. 보시면 요 탱글탱글한 맛은, 이제 탱글탱글한 그 감각은 없고 약간 굳어 있죠. 약간 굳어 있는 상태고 식감은 뭐 먹어봐야 알겠지만 약간 이제 숙성이 된, 아주 숙성이 잘 된 상태 같아요. 보면 그 다음에 이거는 14일, 그러니까 5일 된 겁니다. 5일 된 건데 냄새를 맡아보면 딱 이거 숙성에서 나는 딱 그 맛이 납니다. 딱 숙성에 어떤 맛이냐면 피냄새는 전혀 안 나고 이제 회를 숙성을 했을 때, 이렇게 피뺀 회를 숙성했을 때 나는 냄새예요. 뭐 그냥 꿈꿈한 냄새도 아니고 약간의 그 철분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향이 전혀 안 납니다. 피가 완벽하게 빠진 거거든요. 식감은 보시면 그거보다는 약간 눌러지는 그 감각이 조금 더 눌러집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일주일 된 겁니다. 일주일 됐는데 그렇게 뭐 5일 된 거랑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냄새도 조금 더 가숙성됐지 뭐 상했다는 그런 느낌 전혀 안 납니다. 이렇게 네 마리가 있는데 비교를 해서, 썰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로를 코로 떠보겠습니다. 화로, 이건 화로입니다. 약간 붉은 빛이 화면에는 붉게 나오네요. 전형적인 화로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틀 된 거. 기름이 많이 올랐죠. 제법 올랐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끓을 때도 조심해야죠. 이거는 5일 된 거. 이거는 숙성도가 확실히 다르죠. 냄새도 너무 좋습니다. 일주일 된 거. 아, 이건 진짜 너무 가숙성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피를 빼면 이 전어 같은 경우에는 숙성하기 참 힘들거든요. 아, 더 좋습니다. 와, 이건 진짜 좋다. 아, 너무 좋습니다. 숙성도 변질된 게 아닙니다. 냄새, 향기도 너무 좋고. 아, 숙성, 전형적인 숙성의 맛이, 향이 느껴지네요. 지금 이거는 거의 이제 갈비뼈를 안 빼면 입안에 뼈만 남거든요. 사실 살이 많이 숙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갈비뼈를
이걸 해버리자. 아, 뱃살 쪽에 당 나는 거죠. 야, 이게 일주일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 진짜. 오일. 야, 기름 올라온 거 보게.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만, 지금 제가 온라인 판매를 한 지가 한 지금 9년? 8년, 8년은 넘었어요. 9년 가까이 돼 가는데, 자, 이거는 이틀 된 거. 화로보다는 사실 연구를 더 많이 했어요. 사실 화로는 뭐 다 그냥 초장 맛이나 간장 맛이나 와사비 맛으로 먹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택배로 보내면 일단은 기본 24시간 숙성이 되는 거잖아요. 택배로 보내면. 그래서 24시간 숙성은 진짜 여러 방법으로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보다 더 오래 이제 드시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5일도 해보고 일주일도 해봤는데, 항상 피 빼기 전에는 항상 이제 오래 두시고 드시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이 피에서 있는 그 세균들이 빨리 변질을 시키더라고요. 향도 약간 우리가 뭐지? 신내가 나야 된다? 신내가 나는 온도를 아무리 항상 똑같은 온도로 맞춰도 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신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무조건 택배 받는 당일날 드시는 거를 전부 권장드렸어요, 사실. 근데 이 피를 빼고 나서부터는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자, 전어 같은 경우에는 포를 떠서 받았을 때, 포를 떠서 받든, 세코시용으로 받든, 이렇게 포를 뜬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껍데기가 살보다 지금은 이제 너무 질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 지난 배 같은 경우에는, 자, 갈비 쪽에 조심해야 돼. 이거 껍데기 벗기다가 뜯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일주일 된 해 겉에 껍질입니다. 껍질을 이렇게 벗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 너무 좋죠. 자, 이거는 제가 우리가 아부리라고 그러는 일본 말을 쓰지만, 이거는 이제 위에 토치로 살짝 구워서 내기 때문에 껍데기를 이렇게 그냥 붙인 상태에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칼 찌워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시고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일된 것도 껍데기를 벗기고. 뱃살 쪽을 조심하셔야 돼요. 잘 잡아주고 벗기면 누구나 벗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진짜 좋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틀 된 거. 이건 이제 뱃살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죠. 이렇게 벗기면 됩니다. 살이 뜯어질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이. 색깔이 여기서 좀 차이가 나죠. 붉은기가 좀 더 강하고 약간 숙성되니까 이제 색깔이 하얀빛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거. 오늘 거는 사실상 껍데기를 안 벗게 되지만 이 껍데기 벗기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포만 뜯는 걸 받아서 하면 됩니다. 이제 색깔이 확실히 차이 나죠. 이렇게 쭉 붉은기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요리를 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칼집을 준 이유가 이거. 이거 마트에서 아무 데나 사십니다. 꼬치로. 이건 하루입니다. 이건 이틀 된 거. 이건 5일 된 거. 이건 일주일 된 거. 보시다시피 기름 올라오는 양이 얘가 기름이 훨씬 많이 올라오는 지금 보시면 추가할 정도로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이거는 기름이 겉에만 살짝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 이렇게 아 진짜 됩니다. 그리고 바로 숙성된 애는 그 다음에 오일 숙성 일주일 숙성 근데 그렇게 모르지가 않네요 사실. 자 완성됐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화로는 화로 식감입니다. 그냥 확실히 탱글탱글하죠. 전형적인 화로 식감인데 뼈는 전혀 없고 다 발라냈으니까 너무 오돌오돌 먹어봐. 하루도 맛있다. 껍데기 벗기니까 확실히 이제 이물감이 없어서 좋긴 좋네요. 그리고 이제 가브리 한 거. 이거는 이제 하루를 가브리 한 겁니다. 가브리 한 거. 후토치로 구운 거예요. 이제 일본어 좀 잘 쓰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껍데기는 고소하고 구워서 고소하고 속은 이제 뭐지? 톡톡 이게 터진다고 해야 되나? 톡톡 터진다는 맛이 납니다. 자, 자 이제 이거는 뒤틀된 거. 뒤틀됐는데 식감은 조금 살아 있고 좀 더 부드러우면서 아 맛있다. 확실히. 이틀 숙성이 진짜 맛있긴 맛있네요. 누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먹어봐. 먹어봐. 같이 먹어봐. 뭐 이거 꺾어도 이게 안 깨지는 거 보면 식감이 아직 살아있거든. 이틀 된 대로 살아있어. 식감이 살아있는데 이제 화로보다 좀 더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진하게 올라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가브리한 겁니다. 자 이게 이틀 된 전해입니다. 진짜 맛있다. 자 이게 이틀이 딱 질린 것 부드러우면서 이거 진짜 초밥 위에 올려 먹으면 너무 얼마나 맛있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와, 감칠맛이 입안에서 진짜 폭발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이제부터는 오일입니다. 이제 잘 드셔보신 분이 없는 발음입니다. 이거 숙성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렇게 했는데 깨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식감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썰었을 때도 그렇게 무르다는 생각이 안 들었고 네, 이틀 때보다 더 쫄깃하지. 다시 식감이 살아나나? 오일 때 되면? 아니 안 잡혀. 안 잡. 안, 뭐. 봐봐 안 잡히잖아. 아니 이거 진짜 오일된 건데. 아, 오일됐다고 날짜까지 표시해놓고 숙성해놓은 건데. 거의 화로 같아요. 기름만 남고 수분이 딱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더 탱글탱글하나. 왜 그렇지? 이해 안 해. 진짜.
와, 5일째 숙성도 진짜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 입안에 저기 뭐냐, 입안이 정말 깔끔합니다. 이게 피가 피를 안 남기는 해니까. 장기 숙성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피 빼는 거. 와, 이거 구운 해는 지금 5일째가 제일 맛있어요. 점점 맛있어집니다. 아, 진짜 맛있다. 와, 고소한 맛이 폭발합니다. 입안에서 진짜 고소한 맛이 진짜 폭발해요. 와, 이거 뭐야? 아, 5일 됐는데 왜 이랬지? 아, 일주일, 그러면 일주일 더 맛있다는 거 아니야? 일주일에는 조금 가숙성이기 때문에 와사비를 좀 더 많이 하고, 지금 보시면 이것도 안 꺾이죠? 안 꺾입니다. 이거 보세요. 안 접혀요. 이 깨져야 되는데 이렇다니까 전어는. 와, 이거 안 접혀요. 하루보다 식감이 더 좋습니다. 지금 하루보다 더 단단한데. 아까 뼈하고 분리할 때는 분명히 좀 무름감이 있었어요. 뼈하고 뼈 사이가. 근데 속에 살은 훨씬 더 질. 오히려 하루보다 더 쫄깃쫄깃나. 이봐라, 안 되지? 와, 장난 아닙니다. 22일 맞아. 와, 이게 일주일인데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지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아, 이게 숙성을, 전어 같은 경우에는 숙성을 하면서 식감이 더 살아나나 봐요. 와, 아까 오일이 더 셌는데. 헐, 진짜 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너무 맛있는데. 아, 따라해. 와, 오일 숙성. 아, 일주일 숙성 미쳤다. 와, 하루보다 더 맛있어. 와, 너무 맛있다. 하루는 찍도 안 된대. 하루는 사실 입에서 맴도는 그 약간 싱거운 맛이죠. 새. 어, 그게 있는데. 와, 이거 진짜 보소.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끝났다. 끝난다. 안 접히잖아. 이상 이렇게 안 될 수가 없거든. 일반 광어나 이런 거는 와, 이렇게 안, 이게, 어, 와, 이렇게 안 되거든. 야, 말이 안 된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한번 해 드셔보세요. 제가 핏배네를 받아서 따로 진공 포장을 해서 일주일만 한번 놔둬보세요. 와,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